중3 때 전과를 작곡과에서 피아노과로 하셨어요? 갑자기 저 보자마자 서울대 보자 이러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모시고 온 선생님은 서울대 천재가 또 있네요. 20살에 서울대 4학년이었던 지금은 나이가 23살이신데 서울대 학원을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늘 모시고 온 서울대 출신 피아니스트 하병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병찬이라고 하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 이제 2학기 시작을 했고 지금 현재는 피아노 전공으로도 하고 있지만 반주자로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주자가 솔직히 말해서 좀 쏠쏠하죠? 그렇죠. 피아니스트들은 아무래도 반주를 하기에 진짜 최적화된 악기다 보니까 반주자로도 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늘 하시는 악기는 어떤 악기인가요? 이 악기는 네.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바보 같은 악기로 가장 유명하고 왜요? 왜냐면 관악기나 현악기 같은 경우는 하면서 크레센도나 데크레센도도 가능하고 많은 표현들이 가능한데 피아노는 한번 누르면 거기서 더 커질 수도 없고 뭔가 표현을 한번 누르면 물릴 수 없는 그런 악기고 이렇게 계속 네. 때려야 되나요? 네, 그렇죠. 아~ 그리고 비전공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와 피아노 치는 사람 너무 멋있다 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이 쉬운 악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멋있죠. 사실 그냥 현악 전공자가 봐도 진짜 너무 능력자 같아요. 왜냐하면은 양손을 쓰잖아요. 물론 다 양손을 쓰긴 하는데 이게 왼쪽도 음악을 해야 되고 오른쪽도 음악을 하는 게 되게 신기하고 멋있긴 해요. 그러면 피아노는 대충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피아노 가 가장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악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식 피아노에 들어가는 업라이트랑 그랜드 피아노를 보면 업라이트 피아노는 사실상 새거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일 저렴한 거는 200만원대 300만원대 가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야마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랜드 피아노 기준 2000만원대 3000만원까지 가고 연주회 홀에서 많이 쓰는 이제 스타인웨이 같은 경우는 네. 억대 1억부터인가요? 네. 보통 1억대로 가고 그리고 스타인웨이 말고 이제 이름값이 엄청 유명하진 않은데 되게 비싼 피아노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파지올리라는 피아노도 있고 아니면 뭐 베젠도르퍼 양츠리버라고 돼 있는 피아노도 있는데 중국산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 중국 콩쿨 나갔을 때 그걸 네. 한번 쳤었는데 네. 소리가 미쳤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병찬님이 이제 다양한 피아노를 이렇게 쳐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차이가 있나요? 확실한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보통 야마라고 하면 되게 가볍고 굉장히 소리가 또랑또랑 피아노를 야마가 보통 많이 가지고 있고 가와이 같은 경우는 건반 자체도 굉장히 무겁고 소리도 되게 어둡고 스타인웨이 같은 경우는 가장 제일 무난하고 소리가 너무 이쁜 그걸 보통 다 스타인웨이가 가지고 있어요. 역시 제일 비싼 게 네 그래서 당연히 도구 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네. 인정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제가 아하메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쳐봐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돼요? 아, 네. 아, 잘한다. 사실 이거는 오히려 전공자들이 이거 제목을 모르고 오히려 네. 비전공자분들이 아는 클래식 곡이에요. 어? 뭐죠? 에이스 침대 이거. 맞아요. 그러면 병찬님은 많고 많은 이렇게 악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피아노를 또 시작하시게 됐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전공이셔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피아노를 접하는 건 너무나 저에게 당연시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뭐 많은 걸 했었어요. 이제 뭐 발레라는 것도 했었고 네. 제가 할게요. 네. 바이올린 협연도 하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를 그냥 학원 다니고 콩쿨 나가다 보니까 뭔가 피아노가 계속 재밌어서 그냥 계속 지속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몇 살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콩쿨 나가고 클래식 곡들 치고 했던 거는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부터였고 사실 그때도 전공이라기보다는 그냥 피아노를 좋아서 치고 전공이라고 딱 타이틀을 잡았던 건 중3 때부터였어요. 엥? 혹시 예술중학교 나오셨어요? 네, 저 예원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피아노를 시작했다고요? 네.
그러면 예중을 뭘로 들어갔어요? 발레? 에이. 아니 뭘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그때 작곡 전공이었어가지고 작곡 전공을 해서 입학을 했었고요. 사실상 예원학교에서는 전과라는 제도가 없어요. 더 큰 악기로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에서 비올라, 비올라에서 첼로 이렇게 전과는 가능한데 그 위에 상위 호환 버전으로 올라가는 거는 전과가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규칙상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이제 피아노는 작곡과 안에 아예 또 포함되어 있는 그거다 보니까 작곡과에서 피아노로 가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했었는데 제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니 와 엄청 천재구나.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 예원학교라는 데가 진짜 난다긴다 한다는 애들 전국에서 모아놓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로 거기를 합격을 해서 다닌다는 거 자체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국가도 한 학년에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잖아요. 원래는 그랬었다가 이제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한 학년에 이제 다섯 명씩 뽑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섯 명씩 뽑는 소수 정예였는데 거기서 또 난다긴다 하는 피아노 친구들과 같이 경쟁을 한 거잖아요. 중3부터 전과를 하면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친구들이 진짜 잘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중3 때 전과를 작곡과에서 피아노과로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나요? 검정고시를 또 보셨나요? 네 저도 이제 검정고시를 봤는데 그 이유가 사실 제가 예고를 떨어져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되게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많이 배우고 그쵸, 전공을 했었는데 맞아. 저는 이제 와 작곡가 치고 피아노 잘 친다 이 정도였는데 정말 이제 피아노과 사이에서 경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제가 테크닉이 좋고 이런 게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경험이나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쵸. 거기서 많이 조금 수준이 조금 제가 많이 밑에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예고 입시를 떨어지게 됐고 그때 아 피아노는 내 길이 아니구나 하고 피아노 완전 놨다가 갑자기 한번 이제 머리 팡 맞고 갑자기 아 나 피아노 할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본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께서 이제 갑자기 저 보자마자 서울대 보자 그러셔가지고 그러면 혹시 예고 때 입시 볼 때 무슨 뭐 쳤어요? 그때 입시곡이 에뛰드로는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곡이었는데 떨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아.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약간 되게 막 굉장히 밝고 빠른 이런 곡이었고 하나는 이제 하이든 소나타 이런 곡 있었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지만 네. 사실 이런 곡들이 더 어려워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이 심플한 거 안에서 얕봤다가 더 큰일 나는 것도 있고 심플한 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음악이어가지고 맞아 맞습니다. 그 입시 때 몇 곡을 치셨어요? 저희 학번 같은 경우에는 총 네 곡이었어요. 어떤 곡들을 치셨어요? 일단 1차 때는 지정곡이었던 거는 쇼팽 영웅 폴로네이즈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모차르트 소나타 1악장 중 한 곡 선택. 약간 이런 곡. 이것도 이제 조성진님께서 이제 쇼팽 콩쿠르에서 쳐서 엄청 유명해졌던 곡이고, 그리고 제가 쳤던 모차르트 소나타는. 이런 거. 와, 아주 그냥 날라다니네. 이게 이제 1차 때 막 네. 치고. 네. 그다음에 2차 때는 이제 약간 이런 곡이었어요. 아, 왜 끊어? 그러면 또 쇼팽 에뛰드는 뭐 하셨어요? 쇼팽 에뛰드는 이제 아니 근데 이제 또 피아니스트가 왔으니까 제가 듣고 싶은 거 막 시켜도 됩니까? 아 좀 틀려도 돼요.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쇼팽 에뛰드 잘 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면 대학원 입시 보시면서 그때는 어떤 입시곡을 봐요?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고전 작품 하나, 낭만 작품 하나, 시대별로 세 개의 작품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카테고리 하나는 에뛰드 하나 아니면 바흐 작품. 잘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대학원 입시를 보시고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거구나. 네. 그리고 피아노 대학원 시험은 다른 전공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피아노는 초견 시험이 있어요. 거기 연습실 안에 초견 악보를 붙여놔요. 초견 시험도 보는군요. 네. 그럼 초견. 우리 여기서도 한번 초견 시험 한번 해볼까요? 네, 도전. 제가 이거 잡은 김에 클래식을 몇 개 해보죠. 지금 할 만하세요? 네, 저 약간 방송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체력이 남아 도신다면은 혹시 아, 아니요, 마제파라는 곡이 취미생들 사이에서 더 유명하잖아요. 사실 전공자보다는 그러면 혹시 그런 것들도 쳐보신 적 있으세요? 마제파는 사실 네네. 이제 어렸을 때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영화에서 나온 거 보고 어? 그럼 그것도 돼요? 쇼스타코비치 콘첼토 빰. 아, 라모네노 그것도 1악장은 진짜 앞부분만 잠깐 돼요. 화려하죠. 너무 화려하네요. 와, 근데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 이거 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전공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치지 않나요? 이거? 네, 이게 이번에 서울대 입시곡으로 나왔어요. 아, 이번에는. 네. 아니 근데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피아노 연습할 때 핸드폰 하면서 이거는 무조건 디폴트예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는 안 하고 고면대에 올려놓고 넷플릭스 보면서 어, 역시 다 똑.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이렇게 할 때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네. 본인이 연습해야 되는 곡을 생각을 안 하고 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넷플릭스를 켜놓고 연습을 안 하거나 넷플릭스를 끄고 자거나 아니 졸업 연주는 어떻게 했어 그러면?
졸업연습 때는 또 이제 또 열과 성을 다해요. 아... 제가 연습을 하도 안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하면 몸이 반응을 해요. 어... 갑자기 막 여기 근육통 생기고 막 그치 이렇게. 안 하다 하니까 네. 그리고 그치. 너무 예민해지고 약간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졸업연주 얘기 나왔는데 졸업연주곡 한번 쳐주시죠. 졸업연주곡은 제가 독주의 프로그램이었었는데 모차르트 판타지라는 곡이 있는데 그거는 앞에는 사실 기억이 안 나고 뒤에 되게 산뜻한 부분이 나와요. 곡이고 오, 네. 이렇게 산뜻하게 연주로 오픈하고 그 다음에 슈만의 어린이 정경을 쳤는데 어. 이거랑 이제 그 다음 1부 마지막 곡이 리버만이라는 작곡가분인데 아직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한 네. 현대곡이고 제목부터가 가고일이에요. 이게 비전공자분들이 듣기에 우와 멋있다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곡인데 네.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다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옛날부터 이 곡을 네. 클래스 선배가 하나 쳤었는데 듣고 와 너무 멋있다 했었고 근데 생각보다 이 곡이 가성비가 조금 많이 떨어져요. 왜요? 이제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이제 난이도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약간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진짜 이거 치다가 쓰러지겠다 싶을 정도 너무 힘든데 듣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와 멋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치는 사람은 죽어나가고 있고 듣는 사람들은 와 멋있다 이 정도여가지고 가골 사악장도 어려워요? 이게 근데 진짜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또 안 들을 수가. 왜 긴장했나 싶을 정도로 그죠? 하면 하죠 네. 또 재밌죠. 그리고 연주도 너무 잘하시고 건반 터치 없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저 너무 편했습니다. 아유, 아유. 그리고 말도 너무 잘해주시고 진짜 편했어요. 원래 제가 다 말을 끌어가야 되는데 말 많단 소리 많이 듣죠? 말이 너무 많대요. 아주 빠르대요. 좋습니다. 한 번 더 나오시죠. 어? 좋습니다. 석진님이 소개해주셨잖아요. 네. 아, 너무 다 나오면 내가 기빨릴 것 같긴 해. SL님이랑 세라님 혹시 아세요? 세라도 알죠. 그럼 세라랑 SL이랑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제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